미안한데 강나연, 오늘은 네가 좀 빠져야겠다. 하늘같이 멋있는 네 선배랑 내가 깊은 대화가 좀 필요하거든. 언니랑 싸웠어요? 너 가. 네? 집으로 가. 내일 늦게 나와도 돼. 네, 선배님. 와, 네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, 그치? 가라고 하니까 제까닥 가네? 나 같았으면 왜 가라고 하는지 꼬치꼬치 물었을 텐데, 절대로 안 갈 텐데, 그치? 너 나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? 나 지금 질투하는 거잖아. 강나연이 너 좋아하는 거 싫어서. 왜? 질투하면 안 돼? 질투하면 찌질한 거야? 난 질투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해. 질투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야. 질투라고 모르는 너 같은 인간이 건강하지 않은 거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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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! 이리 와봐. 아, 왜 자꾸 너한테만 튀냐. 돼지 껍데기도 나를 무시해. 그만두자, 윤석현, 이런 관계. 그만둬. 사랑이 아니면 싫어. 그만둬. 잠만 자는 관계. 난 이대로는 안 되겠어. 더 갖고 싶어. 더 확실한 걸 원해. 다른 여자가 너 기웃거리는 것도 싫고, 그거 알면서도 재밌어한 너도 싫어. 질투가 나는데도 말 못하는 내가 싫어져서 안 되겠어. 난 너 좋아해, 윤석현. 생각해보니까 나는 한 번도 너를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. 도대체 진심이 뭔지 몰라서 지치고 힘든데, 근데도 난 너 좋아해. 미친 거지 내가. 거절해도 돼. 난 가짜는 싫어.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나는 간절히 원했다. 한 번만 사랑이 내 편이었으면, 오늘만이라도, 제발 오늘만이라도. 오늘 밤 같이 있을래? 잠에서 깼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다. 텅 빈 공간을
다시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웠다. 그는 없었다. 난 다시 혼자 남았다. 그 입맞춤이 좋았다. 첫 키스보다 좋았다.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좋았다.